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현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스튜디오 저그이 레이아웃이 바뀌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왜 자기 그랬더라? 얼굴을 보면서 하려고 그래. 내가 맨날 옆모습 보니까 난좀 거시기해서. 좋았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계속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금요일 날 상승 요인이었던 두 가지, 그러니까 파우치 그 소장이 금요일 날그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여름 말에서 가을 초쯤에 백신이나 뭐 치료제와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더나를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 두 번째는 미 의회, 그러니까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적인 부양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그 우리나라 장중에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걸 할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상승 요인이었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5천 명이에요. 7만 5천 명. 이날 발표됐던 게 7만 5천 명이고. 그 정도 되면 이제 통제력을 잃었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트럼프는 계속 자기 자랑하고 미국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죠. 설문을 해봤다는 거야. 네, 저기 그 트럼프의 저기 그 코로나 방역 정책과 바이든의 저기 누가 더 신뢰하느냐 했더니 바이든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죠. 네. 재밌는 거야. 뭐 그런 거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문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그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문제를 정치화한 게 이런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죠. 그래서 일단 토요일 날에도 7만 한 3천 명? 그렇게 증가를 했었고, 일요일 날은 좀 줄었죠. 6만 3천 명. 왜 줄었대요? 집계를 안 했겠지 뭐. 그렇죠. 일요일 날이니까 주말에는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도 대체적으로 장 초반만 해도 급락을 했지만 뭐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뭐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또 끌어올리죠. 납부 축소하면서 일단은 장 초반만 해도 코로나 이슈로 하락을 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반등을 줬던 거는 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파우치 소장의 발언, 그 다음에 그 일단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갔고요.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나 이렇게 S&P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지만 다우지수는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뭐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마존, 넷플릭스가 빠지다 보니까 그 디즈니,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기술주도 그동안 올라갔던 애들이 좀 부진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금융 섹터들이 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 업종들하고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둘 다 같이 부진했었다라는 게 금요일날 특징이고요. 반대로 그 파우치 소장의 발언, 그걸로 인한 그 모더나가 한 12% 올라가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60%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앱비라든지 여타 그 의료 장비, 그다음에 뭐 길레드 사이언스 같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로 보인 거. 유틸리티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빠졌던 요인 중에 이 10시 정도에 갑자기 툭 밀렸다가 반등됐다 다시 밀렸는데, 이 10시에 뭐가 발표가 됐었냐면 소비심리지표. 소비심리지표가 2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반영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를 하고 경제 재개 축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돈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재개가 뒤돌려가고 있고 불투명해지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다시 이제 더 일단 플로리다나 이런 데서는 일부지만 계속적으로 뭐 다시 셧다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시간을 놓고 보면은 좀 있으면 이제 북반구에 가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저쪽 남반구에 있던 저기 애들이 다시 북반구로 올라와서 그때 이제 그 2차 팬데믹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내가 볼 때는 1차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9월 달부터 IHM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뭐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증가를 하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다 또 주말에 그 EU 정상회담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하루에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또 합의가 또 실패했어요. 내가 주말에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재밌는 게 이탈리아가 문제더구만. 뭐 이탈리아도 북유럽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거의 이제 거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마피아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야. 마피아 채권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부실 채권화 된 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채권 추심하듯이 그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뭡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마피아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데 고리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리커버리 본드가 저기 그 만들어져가지고 그쪽에 투입이 되면은 마피아 애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 헤지펀드 애들도 하는 거예요. 미국 헤지펀드 애들 같은 경우는 마피아야 국민들 대상이지만 미국 헤지펀드를 국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저희 그 미국 헤지펀드 애들한테는 욕을 안 하잖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죠. 못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군함을 압류하고 막 그래버리잖아요. 아, 지금 이제 초미 관심은 EU에서 리커버리 본드를 갖다가 발행하느냐 못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거기 아마 발목을 잡는 요인이 마피아 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그냥 허는 소리고요. 좀 지켜봐야죠.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뭐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하고 있지, 소비 심리 지표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문제도 약화되고 있지, 경제 재개도 축소되고 있지, EU 정상회담도 문제가 좀 있지. 아, 왜 오늘 아침에 나도 흉흉한 얘기만 하는 거야? 도대체. 계속 흉흉한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부양정책. 특히나 이번 주에 부양정책을 언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공화당이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도 그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이거를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공화당과의 그 간극을 줄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합의가 안 되고요. 빨라야 8월 초 8월 중순경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는 3주 정도는 그 증액, 실업급여 증액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쪽으로 반등을 줍니다. 왜? 돈의 힘으로. 돈의 힘도 있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게 불안한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하면은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줄이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라서. 네. 네. 누군가가 한번 뭐 그 좀 네. 그렇죠. 이번 주에 그 일정을 보니까는 팡, 마가 뭐 이런 종목들이 대거 실적 발표하더군요. 이번 주는 아무튼 그래서 대체적으로 44분이니까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미국 증시에 반등을 줬던 요인들은 금요일 날 영향을 줬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말에 나왔었던 악재성 재료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번 주는 결국은 미국과 미국의 의회에 경기 부양 정책 언제 나올지 합의가 될지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민주당에서도 그걸 안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그 실업급여를 연장을 하자고 하는데 트럼프가 어저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바이든은 극좌다 뭐 그러면서 뭐 바이든 때문에 뭐 우리나라 경제는 망했다 뭐 하면서 난리를 치고 하다 안 되니까 메카시즌까지 들고 당연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 바이든을 뭐 구속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구속까지? 그런 식의 아무튼 좀
좀 이상한 말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나만이 이제 코로나를 없앨 수 있다. 뭐 내 그 대선 11월 3일 날이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면서 선거 때가 되면 사람이 미친다더니 제대로 미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일단은 부양 정책에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IBM 월요일 날 미국차 끝나고 나섭니다. 우리나라 화요일 날 영향을 주겠죠.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스냅, 네,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뭐 그다음에 인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전부 다 언택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일부 종목들이 좀 많이 발표가 돼 있고요.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은 테슬라 자체가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S&P 500 지수 편입을 하려면 4개 분기 연속 흑자여야 돼요. 근데 3개 분기 연속 흑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흑자를 보면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테슬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그 분석글들이 좀 있고요. 그 모더나처럼 모더나가 뭐 나쁘게 나오더라도 나스닥 100에 포함이 되면서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폭등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테슬라가 만약에 적자를 보게 되면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 일부를 반납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 편입되는 게 중요하죠. 뭐 편입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이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쪽에서는 다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EPS 추정치가 주당 마이너스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추정치 자체가 그 애널리스트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그 처음 흑자를 볼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점 주당 마이너스 1.34달러 정도 됐었다라면 그때 이제 플러스 0.08인가 그렇게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 분기는 주당 0.5655 거의 비슷했죠. 그 다음에 지난 분기 때도 마이너스 1점 뭐 몇 달러 정도 됐는데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2.5달러긴 하지만 흑자로 보일 수 있다라고 언급들을 하고는 있죠. 그렇기도 하고 유혹이 좀 있겠네요. 마사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시장 자체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이번 주부터는 시장 자체가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